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 순위 탑 10. 어떤 나라의 석유가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하루 석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 탑10입니다. 10위 독일, 9위 브라질, 8위 캐나다, 7위 대한민국, 6위 러시아, 5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일본, 3위 인도, 2.5위 동남아시아 연합, 2위 중국, 1.5위 유럽연합, 1위 미국. 다음은 세계 석유 매장량 순위 탑10입니다. 10위 리비아 7.6조 리터, 9위 미국 9.6조 리터, 8위 아랍에미레이트 15.4조 리터, 7위 쿠웨이트 16조 리터, 6위 러시아 16.8조 리터, 5위 이라크 23.3조 리터, 4위 이란 24.6조 리터, 3위 캐나다 26.5조 리터, 2위 사우디아라비아 47.2조 리터, 1위 베네수엘라 47.7조 리터. 저는 1위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일 줄 알았는데 베네수엘라네요. 캐나다가 순위권에 있어서 놀랐어요. 맞아. 캐나다가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처음 알았어요. 오늘은 세계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